같아요. 그렇죠. 퍼포먼스 하면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어떤 신나는 축제 무대, 대한민국 그 축제 무대에서 섭외 1순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 축제마다 그 네. 컨셉에 맞는 의상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분위기를 그냥 뭐 뛰었다 놨다 뛰었다 놨다 그냥 감동적인 데까지 이어지는데 네. 자, 오늘 마지막 축하 무대 초대 가수 노라조를 소개합니다.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지 알고 계시죠? 금토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마냥 좋으셔가지고 평일로 와갖고 왜 안 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금, 토, 일, 주말에만 오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저희가, 아, 네? 일요일 안 해? 맞아, 안 해요?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일요일도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런 거죠. 많이 오시면, 그럼 놀아도 쟤들 때문에 미치겠네. 일요일 하자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여가지고 하루 더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일요일 날 이제 한 잔 기분 좋게 하면 그 다음 날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금토 이렇게 약간 깊은 뜻이 있었는데 저의 약간 뭔가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금토로 해서 7월 15일까지 백마방의 달빵야 시장 이 멋진 무대 계속 펼쳐질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뭐 올해 한번 또 왔으니까 또 이게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 또 홍보해 주시고 재밌어 하시고 이러면 내년에도 또 하겠죠. 그럼요. 그냥 매년 하는 행사가 될 거고 매년 그냥 와. 예, 집안 행사처럼 펼쳐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매년 여러분들 찾아뵙고 오프닝 때 아주 다음에는 좀 더 술이 땡기는 음악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이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멋있다 다 예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네. 네. 아 저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생겼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네 우리 조빈 삼촌 최고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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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정말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지금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우리 아이들이 벌써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취할 줄 아는 아 그래 그 어쨌든 너무 고맙고 앞으로 노래 계속 될 때 많이 좀 도와줘 삼촌. 네. 자 그러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2년 약정 핸드폰으로 막 이 분위기를 갖고 싶고 막 노래하는 저희를 막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데 보통 연예인들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도 그런 걸 막 못하게 하고 또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찍으시고 연사접사 가릴 것 없이 막 찍으시고 그렇죠. 근데 은근히 무대가 어두워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찍다 보면 되게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명을 밝혀도 어둡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후레쉬를 계속 찍으시면 너무나 잘 나올 텐데 또 우리 또 우리 선량하고 우리 착하신 우리 또 부여분들은 또 그런 생각하세요. 아유 나조차고 후레쉬 터트리면 노래하는 가수들 되게 방해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한 번도 못해본 팀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리면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이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좋은 거니까 마음껏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노래를 막 하면서 사진 노래도 들으랴 사진도 찍으랴 막 이러다 보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약간 취기도 오르는데 이거 핸드폰도 잘 모르겠고 이거 핸드폰 뭘로나 이게 바뀌는 거냐 그래서 막 분명히 자기 폰인데도 막 셀카로 못 바꾸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더 취하시기 전에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포토 타임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점부터 자 오케이 그렇죠. 자 너무 다가오진 마세요. 아, 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네, 네, 일단 네, 거리를 네, 알겠습니다. 하트! 하트! 이야! 아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폰들은 줌이 잘 땡겨요. 줌으로 땡기세요. 자 근데 이렇게 찍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백마관 달밤야 시장 개막식 때 갔는데 노르조 나와서 사진 찍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찍다 보면 그쵸. 모든 분들이 질투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어디서 인터넷에서 퍼온 거지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쵸. 노래하는 모습을 찍은 어떤 그런 액션 함께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마강 달밤 야시장에 오셨을 때 얻고자 하는 기분은 딱 그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상의 지침과 하루하루의 약간의 스트레스를 여기서 내가 술 한 잔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간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술 못 먹는 아이들은 왠지 요거 한 잔 마시고 틀어 놓은 것도 하면 아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음료를 시켜주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알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일까요?
번째 노래는 살다란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땐 어우 저 뭐 미친 뭐 노래 같아 저런 제목이 다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저희 노래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노래 부를 때 어디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쇼파에 앉아서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술 한잔 하시고 노래방 가갖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노래가 저희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노래가 사이다인데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불러볼 거예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같이 부르자고 마이크를 갑자기 내리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셔가지고 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부르면 되는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노래가 제목이 사이다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온통 사이다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혹시 사이다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 그렇죠. 사이다를 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 취향은 사이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노래는 저희가 사이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사이다를 외치면 끝나는 노래인데 나는 사이다가 별로야. 살찔 것 같아. 그래서 탄산수라고 외치고 싶으신 분들은 탄산수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나는 그래도 맥주가 좋더라. 맥주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에이 그 사이다보다 콜라 하나 같이 콜라 하셔도 상관없고 마음껏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즐기실 수 있는 노래. 그러나 그 타이밍은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사이다 하고 나서 바로 사이다로 말씀드렸죠. 그럼 바로 연습 한번 갑니다.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노래 완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라 부르시면서 노래가 짠 끝나고 났을 때 무엇이 이렇게 실없는 노래가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없는 노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래. 그럼요. 이 노래 한번 가볼 텐데 신나게 같이 부르실 수 있죠? 좋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일의 인생에 정말 사이다같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함께 하시길 갑니다. 사이다
가장 텐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들. 예. 네. 분명히 이 와중에 조용히 신나게 조용히 술 먹고 아이고, 싶은데 네네. 저희가 싸인 나 멘탈 동안 해드려. 그러니까 네. 약간 이렇게 분업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보시는 눈이 있어서 저한테는 안 오세요. 예. 저한테 가서 사인 받으시고 예. 이제 그런 건데 예. 어쨌든 이제 약간 약자심에서 조용히 술 마시고 싶은데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조용히 조용히 하시는 게 이제 사이다에 묻혀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함께 신나게 즐기는 이런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이 함께 한다라는 게 너무나 큰 어머니께서 또 아유 또 네네 또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또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주세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랑 저 사진 찍어도 돼요.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아들이 나오신다. 네네 사진 찍어주세요. 네 아들 네. 네. 아들 엄마 창피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즐기시는 거야. 네,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들 셀카 같이 찍어. 네. 언니들 또 엄마만 찍었네, 뭐 했네. 그래서 혹시나 때리러 나오시나 했는데 사진 찍으러 나오시는구나. 네. 새로운 사랑을 신랑하려고 하는데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사랑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아버님의 사랑 응원합니다. 자 사진 찍으십시오. 아 그럼요. 네네네. 네, 한번 가운데 나와도 돼 있어요.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네. 아멋있 아버님 꼭 사랑 성공하십시오. 예, 파이팅! 아, 멋있어. 제가 볼 때 아버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사모님한테, 네, 사모님한테 뭔가 오늘의 약간 이런 취기를 빌려서 그렇죠. 야, 네, 사랑한다. 한 번 더 다시 우리 인생 한 번 더 멋지게 살아보자. 약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요. 이게 바로 야시장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수가 무슨 생각을 갖던 그게 뭐가 상관있습니까?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지. 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해드리고 싶지만 맞아요. 또 우리 이 달밤 야시장을 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무대를 또 이렇게 꾸려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곳씩 한 곳씩 나오시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면 가슴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오시다 혹시나 다치거나 그러실까봐 걱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노라조가 그렇게 막 가까이 오고 싶은 가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유유미는 막 뭐 아버님이 막 팻말 들고 막 뛰어다니시고 막 그러시던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내년에 유유미보다 더욱더 청인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느덧 또 즐거운 시간 나누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 곡 네, 드려드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우세요? 약간 술 더 먹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드세요? 네 그래서 보통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노래가 딱 끝났을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저쪽으로 싹 나가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음 키우네 네, 지금 하시면 이제 이따가 이음 키우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약간 무대기를 좀 다시 들어와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보고 싶은 이유는 다른데 정말 저희 공연장은 정말 분위기 좋아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마지막 곡입니다 하고 노래하고 딱 내려갔다가 지금 관중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약간 분위기를 좀 살려내보면서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저희 카메라를 또 찍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시작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앰플 한 번씩 쫙 가면 또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한번 가볼까 하는데 도와주실래요?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셨던 만큼 성에 찰 만큼 저희가 끝까지 레퍼토리를 다 불러드릴 수 있도록 오늘 진짜 혼신임을 다해서 노래를 할 텐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작곡가가 한 명이다 보니까 그쵸. 노래는 다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그런데 노래가 딱 그놈이 그놈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같아서는 야 노라조가 노래를 계속 안 된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온다 아 안 가냐 저것들 씨 한 곡을 뭘 메들리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대충 알아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네. 요거 일단 마지막 거 딱 하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갈 겁니까? 네, 여러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약속 어겨놓고 아, 아까 내가 술이래갖고 기억을 못했다 이러지 않으실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고 일단 마지막 거 갈 텐데 대한민국의 중심 부여, 부여가 사랑하는 우리 부여 국민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바로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갑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그래요. 예. 자, 너무 즐거우시죠? 그럼 여기 갑시다. 우리 잠깐 그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노라조분들하고 우리 그 부여분들하고 관광들하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휴대폰을 한번 휴대폰에 불을 한번 켜서 이렇게 켜. 켜주세요. 휴대폰 켜주세요. 그러면 불빛. 불빛이... 우리 작가님께서 올라오시고 네. 저희가 이렇게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인정해놨지. 질서 있게. 자, 여기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자, 휴대폰 한번 다 들어주시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켜주시죠. 흔들어서. 흔들어서. 자, 다 같이 눌러주세요. 네. 와, 예뻐요. 하트 짧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오게 찍었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오시는 거예요. 다 나오죠. 10개짜리거든요. 왠지 UV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어머니 그거 낮에 쓰시면 안 돼. 큰일 나요. 밤에만 쓰셔야 돼요. 태양을 못 막아줘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야시장 오셨을 때 이렇게 흔들 때 그때만 쓰시면 우리 어머니 무상하고 흔들어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리빨간색. 자, 우리 뭐 노란색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한민국 그 축제에 초대손이 1순위거든요. 오늘 부여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아, 이건 정말 뻥이 아니고요. 네. 노라조를 지금 한 17년째 하고 있는데 네. 이때껏 다녀본 행사장 중에 역대 네. 1위. 역대 1위. 진짜 1위. 박수만 나와. 그러니까 규모가 커도 좋다. 규모가 작아서 별로다. 이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뿜어내주는 느낌들 있잖아요. 에너지. 아, 그게 어떤 분은 알코올로 뿜어내주시고 어떤 분은 정열로 뿜어내주시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막 복합이 되고 핵 융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발표 날짜면 제가 이제 돌아가면 동료 가수들한테 야, 거기 한번 가봐라. 진짜 재밌다. 라고 저는 소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가수분들도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우리 관객들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지만 네네. 이렇게 호응이 좋을 때 에너지도 받을 것 같아요. 다, 오늘은 다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드리려고 왔다가 오히려 다 받아가서 약간 싸가지없게 챙겨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뭐 챙겨간다기보다도 우리 노라조의 미니 콘서트처럼 앵콜이 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네. 누가 보면 만담가인 줄 알겠어. 그놈은 가수입니다. 네네. 가수예요. 그래서 앵콜을 청하고 가면 또 더블 앵콜로 하면 한국 또 청하고 아 그러면 네. 미래 우리가 이제 플랜을 좀 짜서 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안 나올 줄 알고 여기다가 갑자기 발라드를 냅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분위기는 여러분들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네. 물론 나이트 가면 이렇게 브루스 타임도 있고 댄스 타임도 있고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기왕 신나는 거 한 곡 신나는 것도 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번 딱 마무리하는 거.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앵콜곡 우리 네. 소르제 앵콜 짠 거로 이제 앵콜곡이에요. 네. 앵콜곡 뭘로 갈까요? 앵콜곡? 조금 전에 이제 슈퍼맨 들으셨잖아요. 네. 네. 슈퍼맨이 좀 잘 됐다고 해서 그늘을 100% 뺏긴 노래가 저희 한 곡이 있거든요. 네. 노래가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창의력 없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 귀를 막으면서 저런 삼촌처럼 되면 안 되라고 할 수도 있는 노래지만. 어떤 노래일까요? 장점은 그런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말 들었다. 이거 못하냐. 이거 너무 신나니까. 그래. 슈퍼맨 들을 때 화장실 가셨던 사람들은 돌아오셔서 그럴 거 아니야. 아씨, 슈퍼맨 못 들었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노래 들으면 그냥 슈퍼맨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자, 일단 마지막 첫 번째 앵콜곡 슈퍼맨과 똑같은 그 노래 고등어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야시장에 또 꽃을 잡았습니다. 아싸! 아싸!
저희 공식적인 마지막 엔딩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우리 노라자분들이 노래가 끝나게 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냥 그 설문처럼 쫙 빠져나갈 텐데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렇죠. 그건 꼭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신나게 즐기시다가 집에 가시다가 기침 넘어지셔서 다치시면 이 앞전에 즐거웠던 기분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렇죠. 넘어진 짜증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옆에 분들 잘 좀 챙기셔서 천천히 빠져나가시면 될 거고 조금 더 드실 분들은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술을 드시는 분 계실 텐데 음주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안 돼요. 마지막까지 네.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가실 때 질서 있게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23 백마강 달밤 야시장 우리 노래제의 마지막 엔딩곡 잔잔하게 갈 텐데요. 노래에 맞춰서 우리 조명 한번 켜시고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화성. 네. 자,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백마강 달밤 야시장에 오셔서 그날의 피로, 그날의 피로 또 내일의 희망, 내일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늘 부여를 지켜오시면서 내 가족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 후배 쭉 끌어주신 그런 모습들이 왠지 이 노래의 가사와 맞을 것 같아서 저희 마지막 곡 저희 노래 형 들려드리면서 저희 마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조명을 켰어. 삶이란 시련과